아, 네. 아, 제가 요즘에 보통 그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걸로 했는데 오늘 좀 정신이 딴데 팔린지 그걸 준비를 못 해왔어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또 없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2m 이상 유지하고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양력보다도 제가 왜 ADHD하고 관련한 그 저의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98년도에 언북중학교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공립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한 몸무게 100kg쯤 되는 애인데 얘가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한몇 분간 역으로 여기 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멀쩡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보고 옆에 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뭐 이거는 걔의 어떤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걔한테 뭐 이러지 말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학부모 총회 때 오늘 그 3월이면 원래 학부모 총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왜 추운데 어머니들도 좀 짜증 나죠. 추울 때왜 이렇게 하냐. 학교 운영위원 선출 때문에 그래요. 학교 운영위원회 법이 졸업한 위원을 한달 이내에 뽑도록 하면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월 20일께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는 사실은 3월에 학부모 총회 할때 개별 면담을 전안 합니다. 왜냐면 굳이 2차 학부모 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애가 어떻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만 듣는데. 근데 한 분이 그 얘기하고 끝났는데 어머니께서 선생님 저는 좀꼭 개별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 98년도. 아, 네, 그러시죠. 뭐 그렇게 앉아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ADHD 치료를 받고 있다. 그때 영동 세브란스, 역삼동에 거기, 그 제가 있었던 학교가 언북중학교니까, 같은, 뭐,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학년이 바뀔 때면 급세브란스 학습 클리닉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습 클리닉 거기서 무슨 서류를 하나 좀 줘서 담임한테 얘기 좀 아이의 그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걸좀 관찰해서 보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다고 할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운 좋게 정말 98년도에 그 아이를 만났고 학부모를 만난 거야. 그 마음이 열린 학부모님은. 그러니까 그 의사인 전문가와 담임과 학부모가 삼박자가 이제 갖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으로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저희도 학교 안에 메신저 그룹이 메신저가 있어요. 사내 메신저처럼. 그래서 거기 담임을 묶어놨거든요. 교과 담임을. 우리 반에 들어오는 교과담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워딩을 해가지고 그 우리 교과담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러이러하고 지금 현재 이렇고 약물치료 계속 중입니다. 수업 중에 이러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이가 부주의한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으시는 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무런 선생님들하고도 또 아무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새로운 그 어떤 저는 이걸 낯선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문제 행동으로 보면은 그건 어른이 갑이고 애들이 을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 저는 그냥 낯선 행동이라. 근데 아 이런 낯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타났구나 ADHD.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배낭 메고 가서 ADHD 책을 고르는 거야. 코너에 가서 그때 책을 한 8권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도움된 게 리틀 몬스터. 리틀 몬스터 아시죠? 예, 교수가 된 ADHD 소년 리틀 몬스터하고 학지사에 지금 나오나 모르겠다. 학지사에서 ADHD의 이해. 그두 권에 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어요. 백과사 그 뭐냐? 자습서처럼. 그리고는 그거를 교실에 그 학급 문고로 썼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 오늘 강의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에는 그 리틀 몬스터 그거를 빌려가서 보더니 선생님 이거 다 읽었는데요. 이 아저씨 저하고 진짜 똑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 그러니까 애는 심리적인 거부가 없었죠.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따가 성공적인 사례. 우리 반에 걔가 39명 중에 39등이 있었어요. 고2 때. 고2 때 39명 중에 39등이면 인사고용 고사하고 저기 뭐 저기 논두렁 가운데 있는 학교 거의 꼴찌로 가는 학교들 그런 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도 ADHD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서 상계동에 노원구 보건소에서 ADHD 전문의를 모시고 ADHD 강좌가 있더라고요. 또 2시간 강의를 들어. 그래서 이제 좀 나름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싶었는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또 오네. 우리 반에 아까 그 아이하고 걔가 39등 또 하나 있어요. 38등짜리. 얘네들이 특수반을 제치고 38등, 39등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서 제가 이건 또 신인류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교육부에 좀 학교폭력으로 일을 할 때, 이 건물에 그 사용하게 해주신 분, 누구? 김현수 원장. 김현수 원장하고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같이 막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보다는 5년 아래예요. 우리 또 김현수 원장이. 그래서 서로 형님하고 하고 지내면서, 얘네 둘을 보니까, 단순하게 얘네들을 케어하려면 교사들도 알아야 되겠고 학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분바이 다 강사비 우리 같이 냅시다. 그래서 김현수 원장님을 그때 광진구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싸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휴빙을 해서 여기서 전문의가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그 ADHD가 이런 거구나. 보건소에서 2시간 듣고, 2시간 듣고,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제가 뭐요?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프로필, 뭐 이런 건다 보호자 자격시험. 자격시험 보겠습니다. 1번, 코너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오, 잘하시네요. 1점. 2번, 배그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배그? 배틀그라운드? 3번, 디팡. 디스코 팡팡. 대기실에 입장했네. 아이고. 모두 수락. 모두 수락. 예, 수락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 됐죠? 예. 들어갔을까? 여기 지금. 네.
안 보여요? 화면 공유했는데? 화면 공유. 아, 11시 정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네, 아이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낯설어가지고, 모르면 이게 이제 조금 낮았어요. 배그, 디팡은 뭐예요? 디스코팡 잘하시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해 학생 보호자들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교육을 가서 하는데, 거기 어머니들의 공통점, 아버님도 어머니의 공통점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소통이 평소에, 선생님들 그 저기, 음소거, 왼쪽에 음소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음소거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아, 이 소통이 상당히 문제구나. 하울링이 생긴다. 아, 그다음에 이게 왜 하울링이 생겼지? 네. 음소거. 음소거를 해야 된다고. 잠깐만 세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스피커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호자 자격시험 ADHD 시험. 이거는 자, 첫 번째 제가 만든 노래예요. 빙고라는 그 도가바라는 시험 도가바인데.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뭐 한다고? 어렵죠. 어이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이게, 어머니 아버님들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사실 다 ADHD야. 그렇죠? 어렵네. 장마 때, 보시면 애들이 물구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아가요, 직진해요. 직진하잖아.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전두엽이 슬슬 생기면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 오늘은 솔직히 해야 돼.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 이분들은 그냥 계속 직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애들이, 아, 쟤하고 있으면 자꾸 불편한 일이 일어나. 게임을 해서 규칙을 잘안 지켜. 그러니까 서울에 짜증나니까 쟤는 왜 이렇게 뭐 한다? 나를 나를 공격을 한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제가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이 노래를 꼭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발 좀 걔네들한테 나대는다고 공격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애들 모두 애들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리틀 몬스터에 어떤 하울 거기 소리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음성으로 네 데이지 선생님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2절 그 초등학교 연습하면 제가 이 노래 꼭 알려드리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이 노래 꼭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반에 한두 명이 ADHD잖아요. 6 내지 9%니까. 그러면 모든 교실에 한두 명의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 노래를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특히나 그걸 알려드리고, 2절.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건 뭐가 어려워? 집중을 잘하시네.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이게 ADHD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오늘 키워드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에 애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도 도와줘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2절입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겪는, 같이 불러주실래요? 끼워주고 뭐 해주면? 칭찬해주면. 3절이 포인트예요. 실은 이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 ADHD 겪는 아이들을 어른보다 누가 더 큰 도움이 된다? 어른보다 애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선생님은 여기 있습니다. 자,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이걸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실제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해내더라고요. ADHD 송, 네. 여기 과천초등, 제가 과천초등학교에 강의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한테 봤더니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ADHD 송을 가르쳐서 보내줬어요. 저한테 스토리 파일을. 같이 불러보세요. 저는 이 노래가 온 나라에 보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어려운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에이, 내가 겪는 어려운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오케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네. 노래 잘 졌죠? 네. 이거를 또 저어가지고 김영성 원장님한테 보냈죠. 작사해가지고. 감수해라. 감수해준 거예요. 한두 구절 좀 손 봐준 상태입니다. 네. 이 노래를 그래서 어떻게든 담임선생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거를 좀 보급할 수 있게. 근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독일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독일에서는 ADHD 뮤지컬을 만들어요. 뮤지컬을. 그래서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강당에서 꼬만꼬만한 애들, 학부모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ADHD 송을 불러요. 그 정도 돼야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쉬쉬하고, 쉬쉬할 일이 아니거든요. 특징일 뿐이고. 근데 오픈했을 때. 네. 당해보죠. 딜레마. 근데 언제 오픈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현명해 주셨던 거죠. 먼저 하고 전문가로서 전문가적인 듯 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저도 처음 봐온 거예요. 저희 아이들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네.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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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얘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지 말고 아이고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얘는 영치료도 하고 있고 놀이치료도 하고 있고 현재 치료 중이다 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아 심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배반에 장애 지체장애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케어해주시는 분이 네. 아마 얘가 제가 그때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 약을 안 먹이고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뭐 치료받고 있는 거 없냐? 오픈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술을 해야 안먹는다고 예전에 그게 동물인데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매년 오픈을 하셨군요. 다행히 담임으로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가 ADHD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확신이 서지는 못하면 교과 담임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뭔가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담임도 자신 있게 참으세요. 그건 선생님이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 담임 입장에서는 넘겨 짚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죠. 그럼 저는 학부모님들이 오픈을 해주셔가지고 애들 다 성공시켰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어떤 태도가 아이들을 변하게 했는지 한번 시간씩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또 부모 역할을 연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그 아이들이 겪는 가장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존감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애들이 안 놀아주는 게 탈이다. 그게 사단이거든요. 누구 골고루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는 어느 날부터 애들한테 배척을 당해. 나 된다고 애들이 그리고 게임 룰 안 지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근데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뭐가 제일 좋다?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어머니들이 환장하는 건 칭찬할 게 없는 것이야 이것이.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제가 교직 35년 있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둔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심지어는 큰아이 작은아이하고도 하면 안 돼. 그게 정말 힘든 얘기죠. 저 아이도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검사 받았어요. 애가 왜 그렇게 나대고 그러는지 그리고 엄마가 텔레비 보려고 하면 그 앞에서 누구 못 보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ADHD 검사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갔다가 와서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요즘도 하나 몰라 39점을 맞아봤어. 선생 자식이 39점 맞으면 답이 없어.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 없거든요.
우리가 뭘 해? 우리 은퇴하고 뭐 사업한다고 그러면 100% 망해요. 알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애가 이거 또 나중에 말씀하고 응용되는데 아이고 30분 정도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서도 애를 칭찬해줘야 될 거냐? 근데 그 39점 맞아 들을 땐 칭찬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점수 올라가면 뭐가 해준다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몇 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 39점을 기준으로. 내 아이의 과거야. 다른 모든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나 지난번에 39점이니까 너 이번에 1점 올라가면 마일리지 점당 점당 마일리지로 그래서 얼마 받을래? 그랬더니 점당 얼마 좋겠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가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막 그다음 한 45점 맞아 왔나? 지난한 세월이 있어 지난한 세월. 그래도 그때마다 근데 우리 때 어른들이 뭘 걱정하시냐면 이게 외적인 보상이 혹시라도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고이 되니까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외적인 동기가 내적인 동기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칭찬의 기준이 뭐다? 내 아이의 과거라고 하는데 이걸 뼈저리게 판단. 이걸 놓치면 애들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이걸 훈련을 했어요. 이걸 애들 습관 하나 바꾸려면 엄청 힘들죠? 근데 어른도 습관을 만들려면 그 쉬운 게 아니죠. 내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저것도 칭찬의 거리 같아. 한숨만 폭폭 쉬고, 엄마의 한숨에 애는 멍드는 거 아시죠? 병들어, 폐병들어, 폐암 듣고 있는데, 엄마의 한숨 소리. 그리고, 괜찮아. 그러고 뒤돌아서면서 한숨 푹 쉰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제대로 칭찬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안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독약. 시작! 인정은 보약, 비교는 독약이야. 이 저 돌봄 치유교실 카페 대문에 이게 있죠. 인정은 뭐냐면 저는 사실 칭찬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인정은 너 변했구나. 너 가치 판단 없이 오늘 일찍 일어났네. 오늘 어제보다 10분 일찍 들어왔네. 인정하는 게 그냥 거기에 평가하는 말을 집어넣죠. 이게 고도의 어른들의 솜씨예요. 왜냐하면 평가하는 말이 들어가면 크게 부담이 또 돼. 잘했어, 훌륭해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어떤 애는 가엾은 애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거야. 제 인생 불행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 뭐 했네 그러면 좀 알아주네 이런단 말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정 자존. 그래서 이제 여기 소이야기 아시죠? 황희정승 얘기든가 그 저 두 마리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오 그랬더니 농부가 갔다 와서 귀에다 대고 저게 응? 검은 정 소가 아닌데 근데 왜 귀에다 대고 하지? 아 행여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큰아이 듣는데 작은아이 칭찬하지 말고 작은아이 듣는데 칭찬하지 말고 그리고 죽 써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죽 써서 개 주는 게 뭐냐면 여보 아무개는 서울대 갔대. 네가 어디 가도 상관없다며. 그게 말하자면 죽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하고 걔하고 1대1로 비교한 건 아니야. 그런데 애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엄마는 뭐 네가 행복하게 살으려면 뭐 상관없다고. 그런 뒷담 빠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병확하게 안다고 그걸.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애에게 칭찬거리를 찾
변한 걸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장점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헬렌 켈러가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 그걸 행복을 지능으로 바꿔도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능의 문 시작. 네, 이렇게 문 하나가 닫히면 문 하나가 열린다. 인터넷에서 또 이런 기가 막힌 이미지가 있어서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로 그렇더라는 거죠. 진짜로 닫힌 문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는 거야. 사람이 다 열리면 미쳐버려요. 그렇죠? 다 잘하면 미치는 겁니다. 여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네, 요건 아빠의 역할입니다. 애들 중고등학교 학교 되면 며칠간 시험 보잖아요. 그럴 때 시험 보는 과정에 칭찬해 주기. 이번에 시험 끝나서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거.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몇 점 되면 휴대폰 바꿔준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 약속하지 마세요. 왜냐? 거기 도착해야만 내가 성공하고 얘네들은 작은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매일매일 칭찬, 매일매일 작은 성취가 필요한데 시험 끝나서 뭐 이번에 85점 맞으면 뭐 S24 준다. 그러면 애는 한편으로 불안감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셔라? 마일리지로 하셔라. 그 다음에 이건 아빠의 역할인데 마지막 날 시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이지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오늘은 실컷 놀다 오리면서 뭘 준다? 돈을 준다. 초딩이는 10,000원, 중딩이는 20,000원, 고딩이는 30,000원. 전 대학생 우리 딸도 시험 끝났다 그러면 50,000원 줘요. 놀아라. 그 결과는 묻지 않아요. 결과에 부모가 관심을 갖게 되면 애들은 불안해집니다. 오늘 연수 잘 오셨죠? 네. 찔리는 거 많죠, 지금? 내가 저지른 죄가 많구나. 아이고. 네, 39명 중에 38등짜리 아이, 참, 범준이 아버님 오셨었나? 네. 범준이 얘기입니다. 얘는 3월 2일 날 딱 오셨는데,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교실 조회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시네. 야, 얘 아는 사람, 저 알아요. 얘 우리 방 명령팬 있어.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쪽 애통으로. 그래서 깨우지 않아. 놔둬라. 걔가 지금 나 때문에 자는 거 아니잖아요. 놔둬라. 필요할 때 깨겠지. 근데 진짜 석 달을 자더라고요. 3개월을 잤어. 여기는 귀는 여기 이렇게 귓볼이 이렇게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인가? 이만큼 겨울을 얼마나 겨울방학을 화려하게 보내셨는지 그래요. 근데 얘가 6월 어느 날 근데 범준이 아버지가 학부모총회 때 오셨거든. 그 범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 그때도 그 유치원 때 모습부터 얘기를 했어요. 얘는 항상 제가 데리고 다녔다. 왜냐하면 엄마가 좀 감당을 못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아빠가 유치원을 가보면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 곁에 이렇게 하원 준비하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선생님 주변에 있는데 우리 애는 저 미끄럼틀 밑에 혼자 앉아있더라.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아 그럼 자폐이거나 ADHD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량이 생기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서 내비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소개해드릴까요?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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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같이 불러보실게요. 너도 불러봐. 내비둬. 시작.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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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이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 노래 한 서너 번 부르시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십니다. 저는 이걸 어느 때 훈련했냐? 우리 어머니 치매로 띵깡 부리십니다. 어이구, 아유, 베이비 치매 장난도 아니야. 그건 상대도 안 돼. 아우, 치매병 애들 장난이지, 진짜. 아우, 그 어머니의 그걸 4년째 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거를 제가 그 노래 부르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진짜 안 돼가지고 상담도 받고 신경정신과 집사람하고 나 둘 다 받았어요. 1년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님이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수 원장님 모셔다가 같이 강의도 듣고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ADHD 강의를. 그 범준이 아버님도 그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얘가 6월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땡큐. 오, 네. 뭐. 손소득 이제. 고마워. 내가 뭐 줄 게 없네. 그 얘가 이 친구가 볼펜을 들고 자는 장면에 제가 빵 터졌어요. 39명 중에 38등 39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볼펜을 저도 모르게 빵 터진 거죠. 야, 아무개나 볼펜 들고 잔다. 그러니까 올반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 제가 왜 볼펜을 들고 자? 그 상상이 가십니까? 애들이 막 책상을 두드리고 웃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자다 깼지. 하도 시끄러우니까. 옆에 애를 이렇게 쳐두고, 야, 왜 그러냐? 그 옆에 애를 초등학교 때 걔하고 걔에게 호감이 있는 여학생을 앉혀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재야. 컴퓨터 자유형 5개 딴 놈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꽂혀요. 근데 너 잔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사실은 칭찬한 게 아니지.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칭찬한 건 아니거든. 놀라실 뿐이지.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애들의 얼굴을 처음부터 전부 한 명씩 한 명씩 다 쳐다봐. 왜 쳐다봤을까요? 그날 그 현장에 있는 저만 알지.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걔는. 애들을. 그러니까 신기하고 궁금했어. 근데 이날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칭찬의 기준은 어디 있다? 이 아이의 과거에 있는 세계에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그전엔 볼펜 들고 자더니 이날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네. 일대 사건이 벌어진 거지. 저한테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제가 휴대폰, 그때는 문자로 보냈어요. 한 달에, 그대야, 어떤 한 달에 문자비가 16만 원 나왔어. 왜냐? 얘를 변화시키려면 끊임없이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엄마, 아빠 본인에게 세 통의 똑같은 문자를 보내요. 저는 항상 같이 보냈어요. 애가 칭찬 듣고 불안해할까봐. 아무개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이미
부모님들하고 저는 래퍼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래퍼가 형성이 안 됐으면 짜증나지. 뭐 자만장애 무슨 벼슬이라고 누구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벌써 레이다가 딱 교신이 됐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부터 얘가 수행평가에 참여를 했어. 그러더니 기말고사에 17등으로 올라왔어. 미친다. 미쳤다.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얘. 선택해서. 그러더니 이제 기가 막힌 건대 컴퓨터과를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반에서 2, 3등 해야 가는 과예요. 그러더니 아시다시피 연대 컴퓨터공학과 지금 석박사과정 통합과정 잘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8등 그 다음에 기대하시라 39등 스토리 요건 다음 시간에 계속 온라인 강의는 사실은 작은 화면에 보기 때문에 대기에 계신 분들이 피곤하십니다. 10분간 쉬셨다가 10분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니까 1시 53분. 네, 1시 53분에 뵙겠습니다.